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이 겨울철 비수기에 50만 원을 벌 수 있는 아주 꿀 알바를 저희가 물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주시에 귀촌한 지 한 4년 정도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주시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는데요. 여주시 농산업 공동 브랜드 활성화 센터에서 쌀 소비 촉진 및 여주쌀 홍보의 일환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홍보 영상을 저희가 찍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홍보 영상을 받고 나서 그 비용을 이렇게 꿀꺽 해도 되지만 저희 채널에 업로드하는 비용을 달걀닭집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전을 좀 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비용을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1등이 무려 얼마입니까? 50만원. 네,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뭐 상품권 이런 거 말고 현금으로 캐시로 딱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등은 5만원 스타벅스 쿠폰. 그렇죠. 2등은 5만원 스타벅스 쿠폰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저희가 여주시 쌀밥송 진상미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영상이 끝나면 저희가 응모 방법, 평가 기준, 그 다음에 뭐 날짜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일단 영상 먼저 보러 가시죠. 잘 보고 오셨죠? 그러면 이제부터 응모 방법, 그 다음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을 선정하는 기준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가산점이 가장 많은 기준은 뭐냐면 가장 많은 SNS에 공유하신 분이에요. 어떤 SNS를 말씀드리냐면 유튜브 롱폼, 유튜브 쇼폼, 인스타, 틱톡, 네이버 블로그, 밴드, 페이스북 이런 각종 SNS 매체 있죠. 가장 많은 종류의 SNS에 공유하신 분이 1등의 첫 번째 가산점을 받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하고 한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난 두 개밖에 응모 못하네. 그게 아닙니다. 지인분 있죠. 여기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 본인이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 친구 참여 못하잖아. 그러면 야, 네 거에 이것 좀 업로드 하자 해서 본인이 만든 영상을 업로드를 시킨 다음에 그 링크 있죠. 상단에 그 주소 있죠. 주소를 복사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본인이 참가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혹시나 그런 분은 없겠지만 서로서로 품앗이 하듯이 막 링크를 주고받으시면 나중에 그분들은 다 탈락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1등의 선정 기준 두 번째,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의 기준은 뭐냐면 무조건 재밌으면 됩니다. 저희가 앞서 보신 영상처럼 이렇게 노래 말에 맞는 영상들 집어 넣으셔도 되고 뭐 춤을 추셔도 되고 요리를 하셔도 되고 그 무엇을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재밌게만 만들어서 이런 쌀밥송이 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밌게 만들어주시면 두 번째로 가산점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회수입니다. 근데 조회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참여자분들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산점을 가장 적게 부여할 거고요. 정말 몇만 회나 몇십만 회가 나오지 않는 한 거의 다 똑같이 점수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나 뭐 몇만 몇십만 회가 나오면 가산점을 조금 드리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그냥 다 똑같은 점수를 드릴 거니까 조회수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2등입니다. 2등은 응모하신 전체 인원 중에서 저희가 랜덤으로 한 분을 뽑아서 스타벅스 상품권 5만원짜리를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난 이런 걸 너무 못 만드는데 자신 없는데 이렇게 망설이지 마시고요. 응모만 하셔도 5만원 스타벅스 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응모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지자체에서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응모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의외로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모만 하시면 당첨 확률이 꽤 높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50만원, 5만원 이 농한기에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응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영상을 찍고 SNS에 올린 이 주소를 지금 머리 위에 이메일 주소 나가시죠. 그리고 저희 더보기나 댓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 주소로 링크를 쭉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아셨죠? 막 무작위로 보내지 마시고 메일에다가 이건 어디에 뭐 어디에 뭐 어디에 뭐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오늘 한 개 올리고 내일 두 개 올렸는데 오늘 메일 한번 보내고 모레 또 메일 두 개 올렸다고 보내고 이러시면 안 돼요. 맨 마지막에 쭉 종합해갖고 누적해갖고 한 통으로 딱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메일을 받으면서 누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누적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모 기간은 12월 10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발표하는 날짜는 1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달그닥TV 커뮤니티 게시판에 저희가 발표를 할 거니까 꼭 여러분들 거기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메일 보내실 때 발표자한테 연락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전화번호도 주시면 저희가 유선 연락이 빨리 되겠죠. 메일로 답장 드리겠지만 혹시나 또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보내실 때 응모하실 때 전화번호도 주시면 당첨자분들한테는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여주시 진상미 쌀밥송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작사가님과 작곡가님한테 저작권을 풀어주겠다.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확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전 외에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개인 SNS를 활동하는데 이 음원을 얼마든지 저장해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SNS 활동하는데 사용을 많이 널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린 영상들 있잖아요. 저희가 편집해서 올린 영상도 따로 여러분들이 퍼간다고 해서 저작권 걸지 않을 거니까 많이 여러 군데 올려서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단, 그 음원을 너무 각색하거나 본인들이 임의로 편집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뭐 부분 잘라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유의해서 얼마든지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강사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 배우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응모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꼭 1등이 안 되어도 추첨을 통해서 될 확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많이 응모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취지의 이런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 의뢰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환원해서 이런 비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것도 많이 할 거고요. 저희가 그리고 참 연말에 나눔 행사를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광고 찍었던데 여러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제품 나눠드리잖아요. 근데 연락을 해도 회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2주가 지나면. 그래서 그거 안 된 것들 연말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작위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방 들어오신 분한테 그냥 나눠드릴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앞으로도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